장희수 is back. 예, 다시 돌아온 범죄도시의 히든카드입니다. 우리 배우 박지환 씨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인사를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우 박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장군! 정말 고소한 없이도 승리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? 함정은 새끼야!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라. 이보죠. 안 들어와? 내 옛날에 장희수가 아이야.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장희수라는 그 역할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나이가 좀 있어 지금 보니까 또 안 그런데요? 원숭이 띠십니까? 네. 아 85년생이십니까? 네, 45. 어, 그러니까 네. 저는 올 때 좀 약간 네. 놀랐어요. 지원 씨가 이렇게 또 평소에 복장이나 이 느낌은 이게 다르시구나. 아, 아닙니다. 되게 댄디하신데. 네. 아 아니. 관리 받으세요? 아니요 관리 안 받습니다. 받으시는 것 같은데? 아니 안 받으세요. 얼굴에 좀 빛이 나는데 이게 노안이에요. 아니야 아니야 노안 아니에요. 그 연극할 때부터 항상 친구가 10살 많은 선배였어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극단을 처음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이러면서 안녕하세요.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단원입니다.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지원 씨가 근데 저희 그 유퀴즈의 섭외를 받고 매니저 분한테 유퀴즈가 뭐죠? 라고 물어보셨다고. 아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그냥 안 할래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뭔지 몰라서 안 한다고.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하는 거. 아 이 봤던 기억은 아, 있는데 있어요. 매치가 좀 안 돼서 나 당연히 나가야지. 아 진짜요? 예, 예 그래갖고. 아니 그 저 지원 씨가 평소에 TV 같은 거 잘 안 보신다면서요? 네 아예 보지 못. 그럼 지원 씨는 뭐 하세요 평소에? 그냥 촬영하고요. 네. 쉴 때 그냥 가만히 있고. 근데 SNL은 또 어떻게 알고 나가셨어요? SNL은요. 네. 작년에 한번 하자고 연락이 네. 왔는데 떨려서 제가 스케줄도 안 맞고 그래서 못했거든요. 네, 근데 올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떨리고 네,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끝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. 왜요? 사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?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 진짜 거기 우리 박지원 씨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. 장관이죠? 예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 영상이 예.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저렇게 열연을 해주셨냐?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. 하려면 확실히 하자.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재미 없었고 그날 뭐 컨디션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불편했거나 이런 말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히 그냥 하자. 네. 그 영상 보고 혜진이 형이 문자 오셨어요. 제이완 크크크크 그렇게 해서 형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혜진이 형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한 게 보이셨구나.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어요. 네. 아, 말투가 평소에 보니까 그 제이환의 우리가 조금 약간 최근에 본 영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말투가 또 아이돌 말투 같기도 하다. 네. 말 되게 착하고 그죠? 원래 말투신 거죠 이게? 네 말투 착하고. 왜냐 우리 이제 장희수에 너무 이제 네. 몰입이 돼 있으니까. 춤이나 뭐 이런 또 흥이 있으신 것 같으니 혹시나 해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? 혹시 지원 씨 돼요? 뭐 이거 뭐 예. 킥 드럼 베이스. 아, 킥 드럼 베이스 한번. 예. Kick drum bass. 범사라고 부르더라고요. 예. 아, 범사. 예, 범사. 예.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범죄도시 4는요. 너 일로 와, 일로 와. 너 운전 좀 해야 돼. 따라와. 아니요, 일로 와. 이제부터 나만 믿으셔.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. 안 나와? 예, 갑니다. 한번 해보자! 하자! 황제카지마 관련된 얘기 맞는 것 같아. 마석도 형사와 장희수가 또 한번 공조를 함께 해서 일망타진하는 이야기입니다.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. 죽을까봐. 근데 너는 안 되겠다. 파티. 나한테 맡기셔! 이게 이제 범죄도시 3에 장인수 씨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.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범도사. 네. 예, 요게 나오는군요. 네. 예. 이제 장인수의
머리가 원에 비해서 원에는 삭발이었고 아, 이번 영화에는 장발이고 만약에 그 다음 영화는 어디까지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의 천여기신 수준으로 네.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사실 저 장인수함 명대사들이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한 것도 있지만 네 아닙니다. 예. 이 뭐 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한번 좀 지원 씨 부탁드려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아 예 한번 좀. 감쪽 같아요. 네 아닙니다. 네 아닙니다. 알겠다. 어째 내라고만 생각할까? 난 그거 신도 안 하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와. 눈만 봐도 웃겨.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면 이제 꽈배기를 한 10만 원어치 계산하시고 야 진짜 못됐네 하면서 어, 이거 꽈배기 미치겠다. 미치겠다. 갑자기 찾아서 또 못 살게 그래. 그러면 참 그 애틋한 마음이 생겨. 물론 장인수가 아.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 빌런인데도 상에서, 불구하고 네. 자꾸 마음이 쓰이는 빌런이에요. 네. 예. 맞아 맞아. 처음에 애초에 그릴 때 네. 그렇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 그랬었어요. 네. 왜냐면 너무 다 강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에 뭔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쑥 헛딛고 가게 하는 거 없을까? 그래서 아. 그 어머니 회감년도 아. 아들처럼 하고 네. 막 이렇게 되면 좀 영화가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.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외국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내 코믹 용기를 보고 좀 관객들이 해외 관객들이 웃을까? 뭐 이런 또 약간의 또 기대, 뭐 긴장,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당연히 있죠.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고 있고, 그쵸. 이 캐릭터들을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편이었잖아요. 근데 이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까?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? 라는 건 이제 순전히 관객의 몫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좀 나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웃겼던 게 정석 선배님이 이렇게 첫 이렇게 걸어오거든요. 근데 피식 들면서 이미 무장 빠졌군요. 네 무장 해제를 다 시켜놨습니다.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 그 오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웃으시다고 그때 누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그게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.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. 그냥 어딜 가는 거예요. 근데 알지. 사람이 그냥 저렇게 걷는 걸 보고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? 그리고 나서 그 영화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팬분들과 미디어, 매체 막 그 영화제에서 이제 마동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한 배우를 대하고 여기는 걸 봤을 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. 아니 이게 저 어쨌든 이제 범죄도시 하면은 이제 슈크는 액션 보는 그 맛도 있지만 마동석 씨와 박지환 씨의 어떤 그 이제 티키타카 케미 요것도 좀 사실 예,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. 뭐 어떻습니까? 이제 현장에서 눈빛만 봐도 좀 서로가 어떤 그런 호흡이 좀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맞아요. 이렇게 사실 어떤 씬을 할 건지 알지만 사실은 그대로 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시작 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지러워요. 계속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? 뭔가 뭐 네, 이게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나와도 나오겠다라는 거 있잖아요. 그랬을 때 항상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선배님이랑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. 시끄럽고 전화하면 빨리 받아. 알았어? 가자. 진짜 이씨. 불렀냐? 아닙니다. 아 우리 저기. 예,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조셉도 갔다 오시고 네네네네. 체육관 그 지금 오픈하신 하셨어요. 예. 네. 제가 동석이 형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네, 좋죠. 한참 운동 하실 것 같은데 그래. 안 받으실 수 있어요. 선배님, 운동하고 계세요? 아, 다 했어. 아, 저기 유퀴즈 나와 있습니다. 유퀴즈? 네. 죄송합니다. 선배님 혹시 그 땀 흥건하지 않으시죠? 지금 소리가 들리네. 그럼 선배님 그 영상 통화 한번 괜찮으세요? 영상 통화. 그래 네. 오늘 내가 좀 나 오늘 잘생겼어 괜찮아. 예. 평소보다 또 그래요? 좋으신가 봐요. 네. 우리 저기 형님. 저 유재석입니다. 유재석이에요.
잠깐만 저희는 지금 나오는데 오 나도 오늘 괜찮네. 여기가 조명이 좋아요. 네 좋아요. 여기 어, 주현 씨도 괜찮고 조명 맞춤에 어이 아유 아유 우리 어이 아유 아유 우리 네, 아이고 여기 야 이거 네, 아 지금 체육관이세요 체육관. 야 잠깐만 조용해 줄래? 지금 진짜 이제, 예. 운동하고 있다가 예. 조용해 줄래 하니까 다 조용하시네 진짜. 예. 어 주원아 너 유퀴즈 나갔구나. 네 선배님. 와 너 성공했구나. 네, 선배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. 아니 지금 저기 운동하고 계셨어요? 운동 끝나셨어요? 운동 다 했어요. 아, 다 했고. 예. 오전에 우리 저기 뭐야. 선수분들 아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 지금 운동하고 계시네. 아 예 네. 여기 아는 얼굴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? 어? 누군데요? 여기 얘가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어 깜짝이야 경호야. 어 우리 정경호 씨. 아니 경호 씨가 아, 안녕하세요. 와 재현이 형 유튜브에다 유퀴즈 나갔네. 어 경호야 형 유퀴즈 나왔어. 아니 경호 씨도 저기 계시네. 아니 그 해외에서도 관객분들이 마동석 형님 나오시는 장면에서 그냥 웃으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? 사실입니다.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해외 관객들이 웃으신 거예요? 글쎄요 모르겠어요. 이게 그때 우리 베를린. 아 그때 그 사진이네요. 베를린 가서. 아, 야 너무 멋지다. 아 그래서 예.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박지환은 인기가 폭발이에요 거기서. 아 그래요? 네 박지환을 뭐 이미 1, 2, 3편들을 보셔가지고 예. 거의 뭐 박지환은 아이돌급이었더라고요. 아. 야. 아니 그 저기 오늘 전체적으로 아까 잘생기셨다고 했잖아요. 어 지금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얼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아니 운동하고 땀 뺐더니 예. 어 잘생긴 줄 알고 영상 통화를 허락했는데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아 우리 저기 지환 씨에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를 비추고 계셔가지고 네, 네 형. 어 지훈아 네.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유퀴즈 나가서 너무 좋다. 네 기분이 감사합니다. 너무 좋고. 네. 근데 지환이보다 조세호가 더 잘 보이는 거지. 아 그러니까 저를 비추고 계셔가지고. 형 저는 아, 저기... 조만간에 재석이 형과 복싱장 한번 가겠습니다. 한번 갈게요. 형님 인사드리러. 언제든 오세요. 예예. 예. 광주도 싶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. 네. 어 세호가 등록한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. 자 제가 지금 뭐 좀 이사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고요. 형님 바로 달려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형님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아. 형님 연락드리겠습니다. 마동석 형님. 어, 땡큐. 네. 예. 형님 감사합니다. 예.